핫 이슈와 시민 청원방. 달리는 라디오 오늘 2부는 인천시 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시민 청원방으로 진행합니다.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 환경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의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원도심과 또 신도시 간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원도심과 신도시라는 지역적 특색 없이 즐거운 학교를 바라면서 활동하고 있는 오늘 또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광역시 임지훈 교육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의 임지훈 교육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세 번째 대담 시간이죠? 네. 아유, 그래,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미희 학부모님 나와주셨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 삼산동에서 살고 있는 초등과 고등학생의 학부모이자 학교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학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예요? 영선초랑 영선고등학교입니다. 아, 영선초등학교, 영선고등학교에서 네. 또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셔요.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네. 하지는 않고요. 이제 네. 고등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고등학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현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밑졸고 학위 이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예. 인주초등학교에 4학년, 6학년에 두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인주초등학교 여기서 네. 가까워요. 네, 맞습니다. 금방 오셨겠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함께 모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문자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셔도 됐고요. 또 유튜브에서 경인교통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고 또 채팅방 통해서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 좋은 의견들 제안으로 제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인천의 원도심, 신도시 그리고 또 섬 지역도 있잖아요. 네. 너무 네.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어떠십니까? 아, 지역마다 좀 특색이 그렇죠. 틀려요. 장단점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저번 주 중에 의회 때 제가 장봉도를 다녀왔습니다. 섬에 네. 다녀왔는데 그곳에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딱 느끼는 게 네. 야, 정말 친환경적이다. 네. 이런 환경이라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농어촌에서 컸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로 이 자연과 함께 큰 것이 어렸을 때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 모습은 직접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황하고 통학로 그리고 학교 시설을 봤는데 네. 일단 운동장이 이 자연 잔디예요. 천연 잔디. 장봉도는 그래요? 네. 천연 잔디에 네. 주변이 전부 숲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환경 자체는 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단 아이들이 네. 너무 적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교육하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조금 아쉬웠고 또 하나는 이 도시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문화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다양한 그런 문화시설을 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네. 그러나 그런 문화시설 정도는 네. 우리 지자체라든지 네. 교육청이 함께 하면은 아이들은 충분히 문화시설을 이렇게 교육시설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원도심에는 다양한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이라든지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또 이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 도시 기반시설이 좀 열악해서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예. 교통안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나름대로 아이들이 이 학교를 통학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상가 또 여러 가지 상점가들 이런 것들이 산교육이거든요. 네네. 그게 역사이고 또 그 지역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 장점이 있고
또 신도심은 나름대로 새로 된 이 도시이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렇죠.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네, 안전하고. 네. 그래서 그런 반면에 그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뭐 역사는 짧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로에 다니면서 이 학교를 등하교 하면서 네. 볼거리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온도심에서 또 신도심에서 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주고 네. 또 이 온도심, 신도심, 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은 네. 보완을 해서 잘 살려나가면 온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농어촌 이런 데 교육 격차라든지 네. 교육 환경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서 네. 아이들이 그런 교육에 대한 만족도, 즉 교육 행복 지수를 굉장히 높이는데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요. 원도심, 신도시, 섬지역 각각 특색을 지금 비교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아 일단 장봉도 천연 네, 잔디밭과 아, 12명밖에 없지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 이제 유치원이 3명. 아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교직원들이 계시는데 교직원 자녀가 3분이에요. 네. 3명. 그래서 야, 이런 환경에 이 부부 교사들이 좀 들어와서 아이들 초등학교 때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키면 정말 아이들 자연에 대한 거는 아이들이 평생을 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 이 도시에서는 배울 수 없으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시골에서 네. 자연 속에서 자라셨다고 저는 너무 자연 속에서 자랐죠. 자랑 많이 주신 네.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구가 부평구인데 부평구도 네. 원도심이죠. 네, 원도심이죠. 부평구 교육 환경 어떤 상황입니까? 아, 우선은 이제 부평은 원도심 중에 네. 대표적인 것이에요. 원도심 네. 뭐 부평구, 남구, 중구 이런 데가 있는데 부평은 대표적인 원도심이고 네. 인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58만에 육박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48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도심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뭐 근본적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죠. 인구가 신도심으로. 네. 그래서 원도심 내에서 내에서도 새로 개발한 데는 이제 원도심에 해당되는 신도시라고 보면 되고 네. 또 원도심 그대로 있는 노후된 도시 이런 데는 네. 아직도 아이들이 과소학급 그래서 교실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유유 공간이 몇 명 정도예요? 한 반에? 지금 보통 이 한 반으로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네. 한 군데가 32명인데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데가 세 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예. 이 학생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유유교실이 많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교실 거리 두기가 되겠는데요. 거리 두기 되죠. 한 반에 10명씩 예. 정도 있을 되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에는 이제 교육 환경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네네. 오래되다 보니까 교육 시설을 많이 개선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개선 사업하면서 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뭐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할 때 굉장히 안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또 신도심, 원도심 내 신도시라고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지는데 끝나는데 네네. 이런 데는 급격히 아이들이 늘어요. 저층에서 고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네네. 이런 데는 또 과밀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런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설에 대한 또 요건이 있고 네. 또 증축을 하려면은 증축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원도심도 지금까지 노후된 시설이 지금 굉장히 현대화 시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칠미 학부모님이 부평 네. 맞네요. 네네. 예, 영선고등학교, 영선초등학교 학부모님이신데 예전하고 어때요? 뭐 큰아이 작은아이 키다 보면 분위기가 달라진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학교를 10여 년 이상 같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변화된 과정을 사실은 볼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택지 지구이긴 한데 이제 17년 차가 연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면에서는 이제 좀 노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실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제일 많으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인원이 애매한 인원이에요. 이제 학생 수는 주는데 이제 네. 학급 수도 당연히 줄긴 하지만 저희가 한두 명이 부족해서
한반 증설이 안 돼서 한반에 27, 8명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관리하기가 힘드시고 또 저희가 상황이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네네. 영선초의 경우에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원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반의 인원이 그 말씀을 제대로 많이 하십니다. 27명 정도는 평균 이 정도 아닌가요? 초등학교. 저희가 이제 한두 명이 부족해서 이제 27명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이 더 오면 각 반에 한 24명 정도로 이제 반이 인원이 나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3명, 4명 차이가 뭐 크냐고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인원 차이가 크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영선 초등학교, 영선 고등학교는 이제 부평구에서도 신도시로 개발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나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자부심이 많은 부모님들 이런 솔직한 그 분위기는 어때요? 뭐 학원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분위기 뭐 학교에 다니신 학부모의 그 성향의 차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열은 네. 저희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이제 열심히 아이들한테 그 네, 예, 예. 높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그렇죠. 해주고 싶은 게 또 부모 마음이고요. 저희는 네. 네. 교육열이 좀 높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채미 학부모님 어때요? 지금 여기 방송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잖아요. 인주초등학교. 아, 박현주 학부모님. 네네. 미추홀구에 있는 인주초등학교. 여기는 뭐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별반 다른 건 없었는데요. 이제 올해 행복 배움학교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면서 한반 행복 배움학교는 한반에 이제 좀 인원이 좀 적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반에 한 21명 정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반에 20명이에요? 네, 한두 명 정도 네. 네, 있기 때문에 행복 배움 학교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학급의 학급당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가장 네.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러워요. 네. 20명. 그렇죠. 네. 한 명 한 명 교육하는 게 네. 너무 수월할 것 같고 네. 뭐 뒤처지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겠네요. 네. 친구들이. 그럼 지금 행복 배움 학교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아이들의 만족도는 어떤지요? 아, 네. 사실 이 질문 앞서서 저희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저희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 많이 써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인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행복 배움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그 교육 혁신 지구로서 먼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이해하는 행복 배움학교는 교과서적인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거, 잘하는 거를 조금 더 기회 조공을 해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선정이 되고 코로나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제가 체감하는 것 중에는 학급 인원이 많이 줄어서 운영하고 있고 사실 행복 배움 학교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분위기가 이제 주입식 그런 교육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많다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폭넓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체험 활동 많이 네. 하고 창의적인 네. 교육 많이 하고 뭐 네. 그런 네. 음악 활동이나 미술 활동 이런 활동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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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임지훈 교육위원장님께 아까 감사하다 인사를 주셨는데 네. 이 행복 배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네. 가장 큰 게 뭐 행정적 지원, 네. 또 이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일단 행복 이 학교는 모든 의사 결정권을 당사자들한테나 맡겨요. 학교예요? 학생들, 네, 학생들, 학부모들, 네. 또 교직원들 이런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행복학교고 거기에 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그 행복학교 중에서 가장 이 성공한 사례가 우리 남부 있죠. 미추홀구에서 많이 예, 거기서 많이
많이 성공을 했죠. 네. 그렇군요. 예, 지금 하디슈와 시민청원방 우리 지금 교육에 대해서 인천 교육에 대해서 원도심과 또 신도시의 차이점들 또 지금의 문제점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잠시 1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N 교통정보센터로 다녀올게요. 최선 캐스터. 네, 고속도로 위로 곳곳으로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 방향 광암터널 부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는 11km, 불암산 요금소에서 사패산 터널까지는 12km 구간 이동 답답하고요. 일산에서 김포 부근까지도 속도 내려갑니다. 잠시 속도 회복했다가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구간 정체골이 늘어져 있고요. 수암터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파바다 2km 구간 속도 줄입니다. 반대 송주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혼잡하고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도 10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부평 부근에서 서인천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주춤하고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도 이동 답답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 잦은데요. 우리 지역에는 소강상태 보이고 있지만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양은 적게는 5mm, 많게는 60mm까지 내리겠고요.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인천 21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차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금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남부지방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중반이면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 24.5도입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지훈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교육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에 행복 배움학교 얘기해 주셨는데요. 원도심 학교에 지원하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위원장님?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제일 큰 게 예산 지원이에요. 네. 그다음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거. 네네. 이런 이제 큰 틀에서는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이고 네. 나머지 이제 뭐 그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많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까 어머님들 말씀하시는데 뭐 행복 나눔 학교도 있고 행복 배움 학교도 있고 네. 여러 학교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그거는 우리 저 위원장님이 더 답변 잘하실 것 같은데 직접 당사자이시니까 나눔 학교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행복 학교로 이렇게 이 전환이 되는 그런 네네.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인천 안에서만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에서 제일 네. 그래도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박현주 학부모님 예,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교육열이 좀 뜨거워졌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전학 가거나 뭐 학원을 어디로 옮겨가거나 뭐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한경기에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제 네네. 보통 뭐 초등에서는 뭐 중학교 시기를 네. 앞두거나 이럴 때는 그런 교육 시설이 있는 쪽으로 많이 이동을 네.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은 저희 인근에도 예를 들면 학원을 뭐 연수구나 송독 쪽으로 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학익 이동 근처에도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예. 이제 그쪽으로 아무래도 교육 시설이라든가 학원과 이런 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이동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에도 네. 학원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이기도 하고 거기에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네. 맞는 이제 수요에 따라서. 네,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이 학원가가 생겨야 주변에 집값도 오르고 이거 참 문제인데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아이들 공부시키다가 막 부모님들 너무 어렵다, 자괴감 든다 이럴 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셔요? 네, 그러니까 뭐 자괴감
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부모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혜택을 다 받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네네. 부모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그런 네. 신도시 쪽으로 가지를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닌가라는 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학익 이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근에 이제 4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네. 중학교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인근에 이제 배정을 받은 학교로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줄어드는 인구라든가 장기 계획적으로 보면 지금 네네. 당장은 그게 사실 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네네. 저는 지금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편안하게 우리 동네에서 학교를 그렇죠.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을 전달드려 봅니다. 아, 중학교 네. 수가 이 근처에 많이 부족하군요. 자, 이런 분위기 채미 학부모님도 공감하시는지요? 그 부평도 다시 재개발이 한창인 곳이 많아서 또 삼산동은 부천 상동과 바로 붙어 있잖아요. 또 학원은 또 부천 상동으로 보내는 또 그런 학부모님들 많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학원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상동 쪽이나 중동 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고요. 다 학원 또, 유학을 가네요. 네, 멀리 가면 이제 목동까지도 예. 원정을 많이 가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곡동도 가잖아요. 또 네, 더 간혹 이제. 아이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이 저희가 나쁜 편은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이제 네. 오히려 부천이나 경기도 이쪽 쪽에서는 전학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인천과고나 진산과고 등 이렇게 과고나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학교로 오셔가지고 네. 다니시는 경우도 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못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근데 이제 학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제 새로운 인구 유입이 참 중요한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네. 학교에 만족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디 네. 학원이 좋아서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재물포 고등학교의 송도 이전 문제. 예, 결국은 이제 원도심의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원도심 네.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에 네. 그 적정한 인원이 부족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재물포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이 동창회에서 이 동문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학교에서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지금 한 420명 정도 될 겁니다. 재물포가 아, 네. 그래서 뭐 유휴 공간 교실이 한 19개 정도가 있고 매년 줄어들어요. 그래서 동문회 입장은 학교가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다 나중에 폐교되는 거 아니냐, 통폐합되는 네. 거 아니냐 그러기 이전에 학생 수가 많은 송도로 이전해서 이전하고 싶다 이런 동문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동문의 이런, 쪽은 네, 송도 이전 찬성 이전 찬성하는 것 같고, 입장이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 비록 이 학생 수가 지금 당장 줄어들더라도 앞으로 지역에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서 또 다시 이 학교가 필요할 텐데 네. 그런 계획 없이 옮기는 것은 반대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 재고하면은 이 인천의 역사적인 명문고인데 그런 이 역사적인 것을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또 우려하신 분이 계시고 교육청 입장은 이 재고 이 송도가 워낙 그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송도 이전 재배치하고 그 자리에 교육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네. 뭐 교육청 남부교육청도 옮기고 또 역사 박물관도 만들고 또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네. 이렇게 새로운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경을 했는데 네. 지역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자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 결과 이후에 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이 동문회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 교육 관계자들의 어떤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아마 그런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제곳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 학교 이전을 계획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완강히 반대하는 거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장 학생 수요가 발생되는데 학교 이전에는
해야 되겠고 또 이 원도심에 특히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갈 텐데 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 준비를 먼저 해라 그런 이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재물포 고등학교는 이제 성도 이전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토론의 과정도 있고 네네. 또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도 있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자 그래서 여론조사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 여론조사가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예전에 또 방문 여중도 그렇죠, 성도로 네. 또 방문 중학교 이전하면서 거기는 여중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처에 중학교가 이렇게 또 없어서 문제고 재물포 고등학교까지 또 이전하면 원도심에 또 이 고등학교 큰 학교가 사라지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UIM님께서 원도심은 주변 문화와 역사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특색 살려야죠. 네, 좋은 의견 보내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애님께서는 신도심 부러워하지 않는 원도심의 학교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여기도 우리 학부모님들 크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오늘 교육 문제 큰 예, 문제입니다. 지금 함께 원도심과 신도시가 갖고 있는 교육 환경 현재 상황 어떤지 또 아이를 직접 보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임지은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전화 연결도 준비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학부모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FM 100.5 경인교통방송의 달리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원 30주년을 맞은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올해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년의 해로 삼아 지역주민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TV 생방송과 다양한 SNS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 상태가 궁금하면 워터코디에게 무료 수질검사를 받아보세요. 워터닥터도 출동해 수도관 구석구석 배관 내시경으로 진단해드립니다. 오래된 가정 내 수도관을 바꾸고 싶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 건강 돌보미 인천형 워터케어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아이페즈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조성된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인 송도 국제도시, 항공물류 중심의 복합 레저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영종 국제도시,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첨단산업의 허브로 탈바꿈 중인 청라 국제도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유수의 경쟁도시를 능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아이페즈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일회용 컵에 담아주세요. 포장은 크고 화려하게요. 재활용? 네, 대충 하지 뭐. 텀블러에 담아갈게요. 환경과 일상의 균형을 위해 덜 버리고 잘 버리는 인천에서 시작되는 자원순환의 길. 종이컵 대신 텀블러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으로 환경을 선택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로 앞서갑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 고민이신가요? 안전보건공단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를 안전성이 향상된 기계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연리 1.5%로 융자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1588-3088로 문의하세요. 안전에 대한 투자, 사람과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달리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유튜브 통해서도 우리 최미희님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은희님 재고는 동인천의 역사인데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도심 살려야 됩니다.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도 경인교통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로교통공단 TBN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TBN 교통정보센터예요. 윤명진 캐스터. 네, 먼저 TVN 긴급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인천 부근 갓길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 중이고요. 계속해서 신월 부근에서 2km 정체되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에서 오창분기점 부근까지 11km 길게 밀려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6km, 일지분기점 부근에서 금천까지 3km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수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 중이고요. 이후로 조남 분기점 부근에서 2km 밀려 있습니다. 그 밖에 영동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7km 정체되고 있고 용인 서울 고속도로 용인 방향 서판교 나들목 남측부터 고기 분기점 남측까지 3km 밀려 있고 서울 쪽으로 흥덕 나들목에서 서수시 나들목까지 6km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서창분기점 부근에서 1km 밀리고 있고요. 인천 쪽으로는 석수에서 광명까지 4km, 남동에서 문학까지 2km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이지한 리포터. 네, 여전히 곳곳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경인로 부천 남부역 3거리에서 심곡고가 4거리 구간 속도 줄여 지나고요. 소사로 산림욕장 3거리에서 멀매 4거리 쪽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길주로는 송내대로 4거리에서 상동역 4거리까지 서행되고 소사로 산림욕장 3거리에서 멀매 4거리까지는 신호 2번 이상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어 부일로는 전화국 4거리에서 북부역 4거리 구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사 구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소사 고양 대구 간 지하철 역사 공사 관계로 소사로 원종 사거리 부근은 양방향 차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나실 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김 사장,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FTA 특혜 세율 받고 있어? FTA? 그것까진 신경 못 쓰고 있어. 이 사람, 요즘은 FTA가 경쟁력이야. OKFTA 컨설팅으로 중소기업도 FTA 준비가 수월해졌다고. 경기도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FTA 활용부터 인증수출자 취득까지 OK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TA는 경기 FTA 센터에 물어봐. 상담 1688-4684. 2021년에도 인천이음 캐시백 10%로 행복하쇼.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이음으로 같이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평구는 올해 구민 30만 3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접종하셔야 할 시기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함께합니다. 하, 저희 땅이 이쪽 저쪽 삐뚤빼뚤해서 못 쓰는 공간이 많네요. 아니, 집을 지으려 하는데 아버지께 듣기로는 분명 저기까지가 저희 땅이었거든요. 이게 뭐 정리가 좀 돼야 땅 활용 가치도 오르고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누구 탓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토지 경계를 알고 싶단 거죠. 그래도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어요.
실제 토지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도록 다시 조사해서 토지 분쟁은 사라지고 땅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지적 재조사.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다이내믹한 혁신을 거듭하는 도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입니다. 서울에서 40분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선 고속철도가 3개역에 정차하는 수도권 경제도시, 명품 관광단지 소금산 스카이밸리로 아찔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문화관광 제1도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구빗길과 둘레길로 자연에서의 휴식을 선사하는 걷기 좋은 도시 원주. 일상이 행복해지는 도시, 여기는 다시 찾고 싶은 원주입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이 건강한 도시 원주와 함께합니다. 네, 달리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교육대담. 자, 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 환경 문제. 네,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 나와주신 학부모님들은 미추홀구, 부평구 학부모님 또 이야기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신도시인 청라에서 예, 아이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라중학교 운영위원장 강현미입니다. 네, 청라중학교 운영위원장님. 네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스튜디오에 반갑습니다. 모셨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 지금 오늘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환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청라중학교는 신도시 학교잖아요. 네네네. 이곳은 지금 어떤 현황인지, 뭐, 언제 개교했는지, 학생 수는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학교는 2011년 개교를 해서요. 네. 지금 현재 한 1200명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00명. 그 뭐 과밀 문제는 어때요? 한 반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학교는 한 반 정원 수가 한 40명 정도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그렇게 앉아 있어요. 40명이요? 네네네. 아, 요즘 40명? 이건 진짜 심각한 과밀인데. 그럼 아이들 불편하지 그쵸? 않습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희 학교 아이들은.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활동할 수 있는 교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어떤 활동성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수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네. 그리고 급식실 문제가 아무래도 좀 시급하죠. 아이들이. 네. 밥 먹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하루에 아이들 급식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하루 3교대로 아이들이 급식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촉박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사항이 있죠. 네네. 아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코로나 시국에 거리 두기도 네, 힘들었을까. 많이 힘들죠. 교실이 저희 학교는 사실상 거리두기를 하기에는 많이 네. 부족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이 과밀학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목소리 내셨을 텐데 어떤 효과는 못 거두셨나 봐요. 글쎄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청라 쪽에 신설로 학교가 들어오는 거는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계속 바라는 점은 어쨌든 학교가 신설이 되어서 아이들이 좀 분산이 되어야 하는 점인데 네. 그게 어렵다 보니까 어머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은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 입주는 더 늘어날 텐데 참 지금 그쵸. 청라에는 중학교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청라 내 중학교가 중학교로만 4개가 있고요. 초중 통합으로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유, 청라의 지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네요. 자, 부모로서 이런 환경 되길 바란다. 교육 환경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일단 저희가 제일 시급한 게 아이들이 한 반에 40명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처럼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네. 저희가 학교에서도 원하는 그런 뭐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활동 수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게 밀집도가 높아서 네. 많이 좀 부족한 편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많이 보살펴주고는 계시지만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있겠죠. 네, 네. 저희가 지금 신도시에서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해주실 수 있거나 바라는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한 교실에서
적은 인원이 생활을 하는 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도 바라는 사항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라중학교 강현미 운영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목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예. 저한테 목소리가 아직 안 들려가지고. 아유, 참 과민학교 문제가 심각하네요. 내용은 제가 좀 알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뭐 신도심은 일단 과밀이에요. 네. 과밀되는 뭐 요인이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는데 네. 신설학교 수요는 많이 발생돼요. 근데 신설학교 이 신설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네. 뭐 학생수가 792명 기준에다가 급당 33명에 최소 24학급 네. 이런 요구 이런 이제 요건들은 거의 다 갖출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신도시들은 전부 공공주택이 택지를 새로 조성을 하잖아요. 새로 택지 조성하면서 예측을 해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유발되겠다.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이 개교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이 학교 이 승인 나는 시점이 틀려요. 학교 이 예를 들어 신설학교 승인 나는 시점이 이 아파트 분양 공고 분양 완료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기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입주는 시작했는데 학교는 없어.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학교 개교에 대한 시점을 맞추더라도 기존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만 예측을 했고 네. 거기에는 신도시 가면 이제 상업지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어요. 특히 청라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내에다가 상가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시켜버린 거야.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예측이 안 돼. 아, 예측?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네네. 일단 그 분양 시점이 아닌 시행인가 시점으로 해서 학교 개교를 그 시기를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예전에는 그런 이 공사 기간이 똑같은 1년이라도 뭐 시간을 좀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못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못해. 그리고 하루에 근로시간 딱 지켜. 그런데 공사 기간은 예전이나 똑같대. 그 기준에다 놓다 보니까 개교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마 청라도 그런 문제 요인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저희가 늘 그렇게 의논을 하고 또 요구를 합니다. 네네. 아, 쉽지 않네요. 또 풀기가. 네. 우리 박현주 학부모님은 원도심 학교의 부족한 부분 채우기 위해서 마을 교육 활동가로 또 활동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 하셨죠? 아, 네, 제가 좀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도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을 교육 활동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자 신문에서도 사회면에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인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인천에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그럴 때마다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천이 고향이고 앞으로도 인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인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예. 우리 마을에 대해서 좀 애향심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마음에서 우리 이제 인천과 우리 마을을 좀 아이들에게 알리는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천의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그쵸. 내 고향을 사랑하게 하면 되는 것 같죠. 네. 휴대인 삼산동이나 이렇게 경찰서 이렇게 뜨면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 동네인가? 뭐 강력사건 이런 거 안타까운 사건 너무 많아서 댓글들도 살벌하고 요즘 보니까 지금 네. 박현주 위원장님 말씀이 참 공감 가는 게 원도심이라고 그래서 이 교육 환경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원도심의 장점이 너무도 많거든요. 네. 그런 이제 마을 공동체와 학교와 또 지자체와 이런 좋은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 내면은 교육하면 원도심. 원도심 가서 교육 좀 시켜야 돼. 또 아, 나 우리 아이는 섬에 가서 좀 시키고 싶어. 이렇게 농촌에 되는데요. 좀 가고 싶어. 네. 유학을.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저 지금 우리 박현주 위원장님처럼 네.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네. 굳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신도시를 가고 싶어서 또 신도시 가서 교육을 싶어 시키고 싶어. 근데 그런 부모로서 여건이 안 되면 왠지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 약간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네. 얘기예요. 원도심에도 네. 정말로 다양한
다양한 그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잘 살리면 좋습니다. 정말 자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좋은 걸 찾으면. 네. 네. 인천은 또 역사가 다양해서 네. 그런 맞아요. 공부만 해도 좋은 체험 활동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진짜 원도심의 특색 장점 잘 살리는 거. 그럼 신도심도 살리고 네. 섬 지역도 섬도 살리고. 네. 그게 진짜 네.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4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VN 교통정보센터예요. 이경민 캐스터. 네, 먼저 고속도로의 사고 제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 부근 갓길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송추 방향으로 안양터널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 동일로 상계 백병원 사거리에서 중기역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있으니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내 위로는 수변로 부평 문화로 교차점에서 부계역 구간 양방향 서행합니다. 경인로 수봉공원 입구에서 도화초교 사거리 구간, 도화초교 사거리 부근 1, 2, 3차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고요. 하위차로는 시속 30km라는 점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배로와 인주대로가 교차하는 용현 사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 지역난방 10배 간 매설 작업 관계로 혼잡하니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부평에서 오신 최미 학부모님, 뭐 지금 네. 초등학생, 고등학생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 겪어보셨을 텐데 학년이 다르면 또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점도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하는, 지향하는 부분이 이제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제 진로 탐색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제 지원되는 부분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중고등학교는 입시 시험 이런 게 눈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습적인 면을 많이 보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바라는 부분도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좀 더 이제 학교별 체계화되게 왜 학교별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바라는 사항도 사실은 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인원이 많은 학교는 인원이 좀 줄었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좀 시설 부분을 좀 보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이 원도심에 우선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님들은 아 우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런 문제도. 예, 한정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선 원도심에 배정을 하고 그 추후에 남는 예산을 저희가 받다 보니까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책을 맛보기만 하고 이제 연속성 있게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반이 28명이라 너무 많아요. 정말 40명이에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겁겠습니다. 28명 많다고 지금 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있더니 40명 소리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인천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예. 자, 계획적으로 좀 교육 예, 잘 해서 아이들 공부하기 쉽고 그래야 또 행복한 인천이 될 텐데 자 끝으로 우리 최미 학부모님 우리 아이가 이런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꿈? 저는 저희 학교를 볼 때 학교를 네. 가고 싶다 네네. 학교 가기 싫어라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등교하고 싶고 방학 네. 때 주먹 치고 테이블은 치지 마시고 흥분을 했어 학교 가고 싶어서 네. 엄마 학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즐거운 학교, 재밌는 학교. 재밌는 네. 학교. 네. 또 그런 학교 만들기 위해서 또 학교에서 또 운영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많아요. 어머님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미추홀구 또 인주초등학교의 우리 박현주 학부모님 끝으로 우리 아이가 이런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인천이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이제 일단 우리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복불복 교육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인천시 교육청의 이제 슬로건이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 교육이잖아요. 정말 네.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이 자라고 네. 행복한 꿈이 실현되는 그런 교육이 우리 인천 안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네, 기대합니다. 네, 지금도 이 지역과 또 학교와 연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앞으로도 아직 제가 그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학부모도 네. 그 네. 나이가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저도 앞으로 이제 함께 성장할 학부모인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인천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쉽게 활동을 못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빨리 이겨내서 다양한 활동들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지훈 교육위원장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미 위원장님 말씀이나 또 우리 박현주 위원장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말씀 참 귀하게 듣고 저희가 교육 이 의회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셨던 가고 싶은 학교 저희들이 만들고 또 삶의 힘이 자라는 그런 교육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아, 우리 학생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권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저희가 만들겠고요. 아, 그래서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우리 시민들의 교육 행복 지수를 네. 높이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디 학원 때문에 이리저리 뛰실 일 없이 학교에서 모든 거 소화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한 거 다 하셨어요? 시원하십니까? 떨려가지고 많이 빼먹었어요. 긴장이 너무 사실 생각보다 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준비한 네.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그리고 학부모 최미희님, 박현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가로 유명한 유현준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학교가 스머프 마을처럼 형성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학교를 작게 쪼개서 아이들이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마을과 인근 다른 학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가르치고 키우는 그런 학교를 꿈꾼다고 했는데 이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본 이 원도심이든 또 신도시든 각각의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하지 않고 불평등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어디나 즐거운 학교가 있는 인천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 애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달리는 라디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내일부터 수목금 3일간 휴가 잠시 쉬고 재충전해서 다음 주에 더 힘찬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홍석훈, 성윤지, 작가 유혜진, 신보영, 기술의 최미정, 조진호였고요. 저는 장수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내일도 달리는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